언젠간 슈퍼개미!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몰라. 아버님 계좌 대박 났어. 그래? 그때 힘들 때 막 샀잖아. 어, 어. 그때 내가 이제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고. 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오르잖아. 지금 며칠째 오르는 거야 지금. 개폭등했어. 우리 다 털렸는데 오르라 지금. 9%. 짱을 난다. 털렸다고? 밑에서 팔았지. 좀 쎄하더라. 아 근데 중간에 다시 또 사고 싶었어. 더 비싼 가격이라도. 괜찮아. 괜찮아. 수도 없어. 난 지금 오로라하고는 뭐 로라 절대 못 떠나지. 또 있어 또. 영원히 막 이렇게 쭉쭉 날아갈 것 같잖아. 괜찮아. 그거 날아가지. 야, KMH 그때 바닥이 막 20% 막 폭락한다고. 그때부터 20% 올랐어 지금. 그 폭락하지 타고. 오르잖아. 어저께만 그것도 폭락했을 때 또 샀잖아. 또 다시 또 오르잖아. 또 팔았잖아. 아 자기 너무 좋아. 이거 모호를 할 아, NHN 샀잖아. 오르잖아. 동원의 팬비. 아, 자기 너무 좋아. 장이 이게 너무 좋다기보다는 막 눌렸다가 반응하는 거지. 쌀 때 그거를 안 하잖아. 그 지금 다 지금도 있어. 그런 사람 이게 더 떨어지길 바란다고. 장 한 2000 깨기를 바라고 막 1800 타면 살까? 1900 타면 살까? 왜 그냥 1000에 사지 1000? 아니면 900에 사고. 그래 이랬잖아. 그 굉장히 진리야. 쌀이 떨어질 때 쌀이 없었던 사람은 쌀이 올라갈 때도 쌀이 없어. 그리고 단순히 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장이 빠질 때도 오히려 막 올라간 종목도 많아. 지금 신고가 치면서 척척 날아가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 가온미디움. 가온미디움 이거 내일 또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나? 이쯤에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냐고 딱 그랬더니 아 형님 무슨 얘기? 오늘 와 오늘도 4.7% 오른다. 근데 나 오늘은 오를 줄 알았어. 오늘은 내가 오를 줄 정확하게 알았어.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오늘 좀 내가 좀 까야 되지 않냐 그랬대. 아 무슨 말씀이야 이거 5G 이제 5G 이거 취해주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딱 그러는 거야. 역시 그 다음 엄청 세 물어봤더니 장난 그것도 그렇고 뭐 많잖아 지금 쫙쫙 아니 뭐 그냥 호 하다가 그냥 끝나 방송 끝나버려. 호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호를 할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니까. 야 이거 백강성 도로 오르네. 이거 어부지리로 이것도 어? 돼지열병으로 타고 갔는데. 아 근데 이렇게 싼 것들을 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번에 이거 완전 정확하게 맞았어. 정확하게. 이제 환은 어떻게 됐냐 환. 1180원이네.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 단기 꽃점이었어. 단기 꽃점이었고 이게 방송을 다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는 알잖아. 옆에 있으니까. 아침부터 스태프들 따 와가지고 막 어? 지금 나영석 PD 옆방에서 지금 아침에 김은숙 작가 막 이거 써가지고 나 대본 주고 막 하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어? 그냥 어떻게 그냥 해. 지금 다 어, 경제팀들 이거 리포트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내가 이제 바보인 척 하면서 연기를 딱 하는 거지. 어때 연기가 어때 좀 여보 어때? 어? 귀에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귀 속에 들어있어. 내 귀에 도청장치. 귀 속에 도청장치 했으면 나 귀에 자기 그거 모를 거야. 나 어렸을 때 TV 볼 때 어. 내게 귀 속에 도청장치 했으면 나 그거 알아. 영상 봤어. 영상으로 봤지. 어. 나는 그거를 실제로 그거 보고 어. 있었어. 귀 속에 도청장치. 가잖아. 간다니까. 이게 투자가 그런 거야. 그리고 좀 틀려도 괜찮아.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지금 뭐 소옥션도 바닥에서 좀 물텄는데 뭐 아직 뭐 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좀 바닥 좀 다지는 그런 느낌 안 드냐? 그런 느낌? 그런 게? 어? 뭐 그런 게 있잖아. 텔레그램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오, 오늘 뭐 말을 되게 많이 했다. 한국 알콜 없어서 아쉬우면은 MH 에탄올이라도 사라고. 꽁 대신 닭. 사라고는 아니고 MH 에탄올이라는 종목도 있다. 그런 얘기 했고 그리고 오르는 대로 그냥 좀 분할 매도 하시라고. 오르는 대로 쫙 또 아니 근데 계속 올라 또 다음 주 되면 좀 조정 좀 오겠지. 오지 않겠어? 그러나 이번 주 좀 괜찮았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다. 아, 파라다이스도 어, 파라다이스도 좀 나 판다고 좀 판다고 얘기했고 파라다이스 또 막 올랐잖아. 어? 파라다이스 오늘도 올랐어.
안 돼, 이거 짜잘한 건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장이 좀 바닥권이잖아. 안 좋잖아.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면 이럴 때 좀 늘려놓는 거지. 우리 오늘은 이거 하자. 오늘은 뭐 호호할 필요도 없고. 그 내가 그 사실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한테 안 봐줘. 우리 사실 우리 방송을 전업 투자자 형들이나 좀 꾼들이 많이 봐. 그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UTI 같은 거 풀 레버리지 몰빵해가지고 막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왜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우리 채널에 방에다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원칙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건데 1번 원칙.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린다고 슬퍼하지 말자. 왜 그렇겠어? 일일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 일일비하면 안 되겠어? 이거? 마음이 흔들려서?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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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경제 문명에서 꺼내려고 이 방송 시작한 건데, 어? 이번엔 자기를 믿었단 말이야. 어? 남편도 사람이야, 사람! 어? 왜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린다고 슬퍼하지 말자면, 얘기했어, 여보. 롱런 해야 되잖아. 오래 해야 되잖아. 앞으로 나 이거 몇 년 더 하겠어? 50년? 내가 생각해도 한 70년 정도. 70년 정도? 한 60년은 할 것 같아. 한 60년은 할 것 같은데. 아, 못해도 한 100살은 좀 넘기겠지. 좀 소박하게 잡아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오른다고, 오! 와! 하고, 어? 그러면 그거 저 팔지 못하고 더 사게 된다니까? 그리고 내린다고, 아! 아! 이러면, 이거는 확실해. 내린다고 그때 못 사. 내가 볼 때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방송 그날 2020 찍을 때 막 나 더 산다고 막 했잖아. 사는 형들 별로 없어. 못 산다니까. 그거 그러면 그렇게 심장이 움직이면 못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롱런 오래 하려면 그냥 편안하게 가야 돼. 편안하게. 집중을 해도 편안하게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1번이. 좋은 얘기 했으니까 뭐 한 500원씩 주겠지. 2번. 한 종목에 10% 이상 사지 말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도 30% 이상 사지 말자. 왜 그러겠어요, 뭐?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망할까봐. 어, 맞췄어. 오.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 예를 들면 10억을 막 모았어.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 대리도 하고 해서 10억을 딱 모았단 말이야. 노후 자금이야. 내가 이제 나이가 한 뭐 한 60 정도 돼서 이제 또 일하기도 좀 대리 뛰고 뭐 하기도 좀 어려워. 오토바이도 못 타 이제. 딱 10억이 있어. 그럼 그 10억 갖다가 노후에 좀 빡빡한 게 아니라 좀 힘들겠지. 노후가. 현금 10억이라도. 좀 여유있게는 못 살 거야.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10억 있으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10%씩 사잖아. 한 종목 제일 비중이 높은 종목이 10%야. 그 1억 샀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어. 잘못돼도 뭐 상폐되진 않을 거 아니야.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야 계좌가? 나머지는 다 돈이면은 9억 5천. 어, 그렇지. 오. 자기 혹시 MIT 나왔어? 이까지. 근데 10%씩 사다가 보면 투자를 하다 보면 인생 종목을 만나. 인생 종목을 만난단 말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무조건 갈 것 같아. 그럼 그럴 때 좀 더 비중을 늘릴 수 있겠지. 그럴 때 한 30% 정도 사는 거야. 30%면 얼마야? 3억. 3억 정도 되겠지.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잘못돼가지고 반토막 났어. 그럼 얼마야? 계좌가? 8억 5천. 그렇지. 8억 5천이지. 8억 5천 찍어도 10억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어. 금방이야. 보면 알잖아. 어? 금방 간단 말이야. 상폐돼도 상폐되면 얼마야? 빵원? 어. 빵원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얼마 남아? 나? 8억... 아니... 7억. 7억. 여보 자기 좀 곤란하네.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은데? 여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우리 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너무 여기 시청자 몇천 명을 너무 그렇게 구독자 9천 명을 너무 저 의식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덧셈 뺄셈이니까. 10억이라서 그런가? 10원으로 할까요? 10원. 7억이잖아. 7억이어도 복구가 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몰빵을 쳤어. 50% 나서 그거 얼마야? 그럼 이제 복구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치? 나는 복구하지. 나는 복구해. 근데 보통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상폐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도 복구 못해. 죽는 거야. 레버리지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마포대교. 반대. 마포대교? 마포대교 그거 높아. 넘기 어려워. 그거 뭐 해놨어. 원효대교.
먼저 내기로. 그렇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권장하는 거, 권장하는 거.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잖아. 나도 내가 전업이긴 한데 사실 뭐 임대료도 좀 들어오고 뭐 아니면 또 오토바이도 좀 타도 되고 알바도 하면 되고 자기도 뭐 나가서 좀 식당에서 우리 그 설거지도 좀 하고 잘하잖아 자기.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될 때 굳혀야 돼. 잘 될 때 굳혀야 된다. 나 주변에 형님들 중에 자기 옛날에 막 중국에서 공장 해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막 몇 년간을 벌고 막 그런 형들도 있어. 근데 막판에 박수 칠 때 못 떠나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떠나야 돼. 자기 박수 쳐봐. 박수 막 진짜 이렇게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싸가지 없는 줄 싸가지. 아니 박수 쳐주면 아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수 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여보. 어? 붙여야 돼. 사람들은 잘 될 때 그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될 때 있잖아. 나한테 시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잘 될 때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으로 빼놓고 뭐 이래저래 달러 자산이나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잘 돼, 잘 나갈 때 그렇게 해놓은 다음 자기를 만났지. 그래서 더 잘 됐어. 아니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유튜브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3번이 진짜 중요한 건데 어? 3번은 안 알려줌. 궁금하겠지? 응. 이게 7번까지 있거든? 어, 왜 이렇게 많아? 아, 6번까지 있거든, 6번. 어, 6번까지 있는데 2부에서 궁금하겠지?